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과산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전남에 사는데요. 최근 전남에 지진이 많다고 하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조선일보의 국제면에 보니까 독일에서 공영방송 전문가들이 공영방송에서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한반도에서 좀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낚이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전남 최근 한 달간 미세 지진이 400번이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전 전남 장흥에 사는데 해남에서 저기 또큰 지진이 한번 있었고, 저 목포 근처에서도 한번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도 3.0 넘었을 때는 저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최근 들어서 소규모 지진이 잇따르는 한반도에서 곧 대형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외신에서 제기됐다. 자, 한반도에서 곧 대형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라야죠, 관측. 관측이란 건 뭡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추측이죠, 추측. 그러니까 이게 정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남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앞으로 큰 대형 지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론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그걸 잘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외신에서 제기됐다. 우리나라 보도가 아니라 외신이라는 거죠. 저 외신. 그렇다면 어디냐? 독일의 공영방송 도이치벨레 DW 21. 한반도는 그동안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니다. 그렇죠. 지진학자들은 잇따르는 소규모 지진이 앞으로 더큰 지진의 징조로 경고하고 있다. 곧 전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독일의 공영방송. 한반도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도 다 소공하죠. 이건 지금 사실이니까. 지진학자들은, 자, 지진학자가 어떤 지진학자들인지 알아야 되겠죠. 전문가 집단인지, 무슨 집단인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소규모 지진이 앞으로 더큰 지진의 징조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 경고하는 이유,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소규모 지진이 더큰 지진의 징조가 돼야 더큰 지진의 징조가 되는 근거가 될수 있을 것인가를 일단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규모 지진이 계속 발생. 예를 들어서 소규모 지진이 계속 발생해서 한다는 게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의 징조인지 아니면 계속 소규모 지진만 계속될 것인지가 알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봐야 되죠. 이 근거는 무엇이냐? 자, 그래서 DW는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상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여겨졌다. 환태평양 조상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조상대에 포함되지 않죠. 여겨지는 게 아니라. 예, 사실이죠. 그렇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각판의 이동으로 인해서 한국의 뉴 노멀이 오는 것을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지각판에,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의 근거는 뭐냐면 지각판이 이동을 한다 라고 하는 일단 이거 하나의 뭐 추측이죠. 그래서 뉴노멀 새 기준이 오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 지각판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 지각판이 이동하는 것의 근거가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각판이 이동한다고 주장하려면 지각판이 이동의 근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지금 한반도에 새로운 지진이 400번이 지금 미세 지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판은 이동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과학적입니까?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만약에 지각판이 이동하는 것의 어떤 그러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각판이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 지각판이 이동한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증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진 다발 지역에서 그 아래 땅을 판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비파괴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각판이 그 아래 단층이라든지 이런 것이 화이트토닝 황을 받아라는 적극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그겁니다. 일단 추측에 불과하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자, 한번 봅시다. 그럼 또 어떠한 증거가 있나?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북 완주군에서는 규모 2.8 지진이 발생했다. 그렇죠? 완주군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일어나기는 2014년 12월 이후 처음이었다.
그보다 이틀 전에는 북한 강원도 평강 지역에 규모 3.8 지진이 일어났다. 지금 완주군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또 북한 강원도 평강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DW는 전문가들은 4월 26일 이후 전남 지역에만 400여 차례 미세한 지진이 이어진 것에 더 깊은 우려를 보이겠다. 이 지역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1978년 이후 지진 활동이 보고되지 않았던 곳이다. 이거는 우려될 만한 일이죠. 이거 확실히. 여러분, 이건 지금 엄청 조사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학과 교수는, 아,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전남 지역에서 근데 1436년인가? 예, 그때 큰한 번의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거, 그 조선왕조실록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조선왕조실록에 있었던 그 기록이 600년 전 기록인데, 그런데 그때, 그 조선왕조실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제가 지금 그, 저, 제 그, 어, 그 지금 그 해남의 지진에 대한 그거, 그 동영상이 예전께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문헌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 문헌은 어쨌든 그 문헌에서 나온 게 뭐냐면 지금의 해남 지역이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600년 전에 굉장히 큰 지진이 한번 있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600년 전에 있었다면 그것은 그 뭐지 지각판이 새로 생성된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DW와 인터뷰에서 전남 지역에서 매우 이례적인 활동이 짧은 시간 내에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과거와 비교해서 깊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또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에서는 지하 10km에서 지진이 주로 발생하는데 최근에 20km로 급해졌다. 이거는 근데 연구해 볼 가치는 충분하죠.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국토에서 일어나니까. 연구를 지금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안 되면 또 연구 안 하죠. 그죠? 뭐, 한국 연구재단에서 돈, 뭐, 지원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하죠, 또.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외신에서 보도한 것도 하나의 추측일 뿐이고, 아직은 그게 아닙니다.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적으로. 2011년 3월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추측일 뿐인데. 야, 근데 이것도 그럴듯하죠. 그럴듯하긴 한데, 이것도 알수 없습니다. 이거 빨리 연구해 주세요, 좀. 아, 지금 우리나라 지구과학자들이나 지금 뭐, 기상청이나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연구 좀 해주세요.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에서 기록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 라고 하고요. 그쵸. 어쨌든 홍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한 번도 동부가 약 5cm, 서부는 약 2cm 동쪽으로 옮겨요. 씨. 여러분, 그럼 뭐야? 한반도 동부는 5cm가 늘어나고 서부는 2cm 동쪽으로 옮겼다면 3cm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찢겨나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일본 고카쿠인데 요시아키 히사다 별다른 지진 활동이 없으니 한반도에서 최근 지진 증가를 우려했었다면서 잦은 지진은 경보 신호로 매우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근데 관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 좀 약간 제가 이거 하면서 좀 화가 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저이 지금 우려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